여기는 스테핀 행사장이에요. 인생 내 것을 찍었는데 사진과 영상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었어요. 68.05. 아 그래요. 아, 아까부터 점수가 떨어졌어요. 다른 곡이었는데. 자, 해봤고요. 자, 다음 분. 네, 혹시나요? 네, 오세요. 쭉 지켜보셨죠? 네, 계속해서 뭐 눈치 보지 마시고.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고. 아, 오늘 여기 오니까 어때요? 오늘 서울콘. 좋아요. 미국에서 이것들 하나도 없어서. 미국에서 이런 거 없죠. 미국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테핀만의 고유 기술이고, 이 동작을 인식하는 이 AI 기술은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 1월에 2024 CES 이제 참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선보일 예정인데, 정말 많은 바이어들과 많은 관계자분들이 놀랄 정도의 스테핀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탄생한 앱입니다. 스테핀입니다. 자, 갑니다. 미국에서 갑니다. 야, 미국에서 온 친구야! 대한민국에서! 아, 스테핀이로! 야, 무대가 흔들릴 정도로! 자, 일단 70은 무조건 넘을 것 같아요! 야, 대박! 조금만 더! 겁니다. 아, 에코백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테핀 앱 직접 깔아서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많이 많이 좀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미국에서 지윤 씨였습니다. 아, 잘 봤습니다. 라이브 드로잉 쇼를 한다고 해서 또 바쁘게 이동했어요. 월드 케이팝 페스티벌 포토존도 발견했어요. 라이브 드로잉 쇼를 들어가기 위한 도장. 도장을 확인하고 입장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신년 운세 상담소도 있어. 이벤트가 있으면 꼭 한번 해봐야죠. 제가 대신하면 안 돼요? 이거, 이거는 전 자신 없어요. 오우씨. 아, 하나만 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와우. 얘 봐. 우와, 얘 너. 저거 띠띠 보고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받았어. 와우. 리안이가 워낙 자동차를 좋아하다 보니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구경만 하는 거야, 리안아. 이건 탈 순 없어. 구경만 해. 눈으로 구경만 해요. 제품 느낌들도 체험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화장품 그냥 겉에서 바른다면 속까지 깊게 침투해주는 그런 효과에서 받는 시술을 간단하게. 어,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피부에 얼굴에다가 밤에 감사합니다. 했어? 왜? 구경하는 동안 라이브 드로잉 쇼가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 재미있더라고요. 야, 재밌냐? 리안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였어요. 역시 가장 재미있는 건 커다란 트럭인가 봐요. 뭐하냐 너? 야, 네가 돌려봐야 뭐 받을 수 있는 건 없어. 왜 춤을 생길까요? 아이고, 이상형을 만나네요. 애기 너무 귀여워.
그게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전시되어 있는 빨간 자동차를 보더니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저 빨간 자동차에 가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겠죠. 포토존에서 리안이 독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아, 이쁘다 리안아. 거기 서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